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 역시나 또 저희가 면목 전통시장에 왔어요. 오늘은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상어고기를 먹으러 갈 거예요. 잡으러 출발! 상어를 잡으러 면목시장으로 갈까요? 상어 주세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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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와 근데 진짜 상어다. 저 아가리가 딱 상어가 생겼잖아. 아가리도 또 오자 마시다가 오, 아가리가 제 상어. 쟤 뭐냐? 손 한번 넣어볼까? 어? 쟤 뭐냐? 연기 있어? 야, 얘가 우리 지금 물라 그러는 거 같아. 자꾸 어슬렁거려. 빠밤 빠밤 거리고 있어 지금. 상어 잡는 거 구경하자. 우리가 꺼내도 돼요? 안 되지, 우리 옆에는 안 되지. 야, 우리가 한번 꺼내보자. 꺼내라고요? 쟤 안 물어요? 아, 잡아가지고 갖고 놀고 있는다. 아니, 아니, 얘 괜찮아요? 우와! 우와,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아니, 쟤 못 잡을 것 같아. 도저히 못 잡을 것 같아. 아니 이거 느낌이 뱀 만지는 것 같아, 그렇지? 저희가 우와 우와. 자, 저희가 상어 한 마리를 또 아까 보시다시피 제 주먹으로 때려 잡았거든요. 네. 바로 주먹으로 때려잡아서 먹으러 갑니다. 출발!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와! 상어 내가 제가 두드려 패가지고 안옥으로 이렇게 회를 썰어 왔거든요? 상어 깡냉이 부신 자국 보이세요? 먹어도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먹으면 되나요? 한 명은 상어 맛. 상어랑 관련된 거. 상어랑 관련된 음식? 상어랑 관련된 젤리밥스. 젤리밥? 상어밥스. 고래밥스가 아니고 상어밥스예요. 조스밥스. 버범.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조스떡볶이스. 말장난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쵸. 그러면 오늘 게임 뭐예요? 오늘 게임 상어 퀴즈. 아 상퀴? 아 상퀴. 가자. 상어가 나오는 영화 세 가지를 말하세요. 세 개나 있어? 조스, 딥블루시, 니모를 찾아서. 오! 정답! 아기 상어. 니모를 찾아서가 상어가 나와? 상어잖아. 도루스라는 상어가 나와. 당신 영화가 맞아? 너 영화 좀 안다? 두 번째 문제. 조스는 최초의 땡땡땡땡 영화이다. 조스는 최초의 상어가 나오는 영화다. 땡! 이거 너무 영화학도 문제인데? 너 왜 몰라? 나 같은 경우는 요즘 뭐만 하면은 초특급 무슨 영화 타이틀. 상어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다. 정답! 아닌데? 토스 영화의 감독은? 쉽다. 아, 쉽다고 이게? 영화학도 한테 이런 걸. 쿠엔틴 타란티노. 진짜 왜 저럴까? 쿠엔틴 타란티노가 뭐야? 몰라, 유명한 아이. 땡! 정답! 히치콕. 땡! 브루스 윌 스미스. 땡! 봉준호. 저기 이게 무슨 영화야? 드라이기 공원. 그거 맞는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야 너는 진짜 앞글 몰라. 해리포터. 아 이거 나가면 안 돼. 내가 아 상어고기나 먹어야겠다. 뭐야? 누구야? 스티븐 스필버그. 정답. 와 아 이거 나가면 안 돼 우리. 와, 안 돼. 들어. 편집! 자! 정답! 한 번에 맞출게요. 스티븐 스필버그. 정답! 아, 이거는 영화학으로서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쉽게 가시죠. 아, 근데 이게 너무 나 위주의 문제였어. 어려운 문제로 가자. 아니 좀 너무 나 쪽으로 기울어진 문제였어. 오케이. 너 어떻게 봉준호밖에 모르는 사람들 지냐? 그러면 조스! 조스 먹는다. 상어 먹는다고? 어! 아, 약간 역한 냄새 나. 어? 이거 리얼인데? 나 진짜 돌아보였어 방금. 약간 홍어 사촌 냄새 나요 진짜로.
뭐 먹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 이런 건 어떻게 조져야 되냐면 초장을 듬뿍 찍어줘야 돼. 맛은 괜찮은데? 그래? 아 근데 이빨 안 좋은 분들은 못 먹어요. 아 뼈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 아 너무 딱딱해. 어 근데 너 입에서 괜찮은 게 너 원래 입 냄새인지 그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나 헷갈리거든. 나 지금 토할 것 같긴 해 내가. 저는 그러면 상호기 옆에 있는 조스떡볶이랑 먹어볼게요. 상호가 들어갔나요 실제로? 이게 상호 내장이에요. 맛이 어때요? 이거보다 훨씬 맛있을 것 같아. 어 냄새가. 와 오진다 냄새. 아 약간 특유의 맛이 있네요. 약간 삭힌 맛이 있어요. 홍어처럼 약간 싸한 맛이 있어. 조금 있네. 알싸한 맛이 있어. 저는 젤리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젤리밥이랑 근데 상어랑 무슨 상관이야? 여기 아 이게 상어네. 저도 상어 한번 먹어볼게요. 상어 맛이다. 특유의 상어 맛이 나요? 아 이렇게 회로만 먹기는 좀 심심하니까 다음 음식 어떻게 상어 라면 먹어봅시다. 왔다. 야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완전 상어 라면이네. 야 상어 라면 먹는 사람 없을게요. 와 사람들 사람 문어가 있거든요. 문어도 통째로 딱 썰어가지고 여기 매운 고추 싹 넣어줘야 되는 거. 안 넣어. 파랑. 와 뚜껑 닫으면 됩니다 이제. 야 와 비주얼 보소. 불이 너무 세서 불 좀 줄인다. 문어 다리 봐. 우와 와. 우와 오 약간 근데 그 상어 그 상어 냄새가 나요. 이건가? 이 상어가 이렇게 된 건가? 이건가? 응. 뭐. 근데 못 먹을 정도 아닙니다. 약간 비리긴 한데 와 이 상어탕이네 상어탕. 맛있는 맛이랑 비릿비릿한 맛이랑 섞여가지고 아무 맛도 안 나게 됐어요. 약간, 비린라면이 됐어? 예, 약간 아... 그죠. 면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근데 면은 맛있겠다. 우와 바다 향이 나네. 오! 맛있어요. 오 이거 맛있다. 이거 문어 와 문어 다리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존맛탱이야? 그냥 존맛탱이야? 이게 라면이야? 면 먹고 싶어? 응. 그러면 아까 영화학도로서 자존심이 무너졌잖아요. 네, 맞지. 영화 퀴즈를 맞추면 제안이만 드리겠습니다. 맞지? 라라랜드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사상 첫 7관왕을 했는데 그럼 그 중에 세 부분을 말해주세요. 여우주연상. 작품상. No. 네. 여우주연상. 저 음악상. 미술상. 네. 이거 그냥 아무거나 때리면 돼. 아차상. 여우주연상. 아니, 야 영화학도들 지금 영화 스터디 뮤비 스터디 하고 있는데 아차상 아니야? 진지할 땐 진지하게 임하자. 여우주연상, 음악상. 어? 음악 부분 그 상 받았잖아. 음악상, 감독상. 그럼 아니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김동생 근데 이거 때려 맞춘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 응? 나머지 두 개 맞춰보세요. 두 개? 네. 그 아차상 하나랑요 행운상 하나 받았어요. 감독님 의자 밑에 번호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영화제. 네, 그 행운상 또 당첨됐죠. 자, 저 갑니다.
맛있지. 오지지. 엄마 때문에. 오지지. 그냥 끝이 하나? 어. 저 이렇게 맘 편히 먹는데 안 돼 안 돼. 자 이렇게 맛있게 상어 고기를 상어 라면도 처음으로 먹어보고 회도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재밌는 각자음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월월. 놀라. 썸네일. 아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놀라. 아. 무서워해. 무서워해. 썸네일 태고. 제대로 해. 여기 보세요. 좀 싼 같아. 그니까 이거 인사하는 것 같아 그냥. 귀엽다.